아주 좋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일부 세미나 때 본 그 진행 시간에 아침 진행 시간에 본부장이 보여준 영상이 있습니다. 미국 여자 수영 선수가 우승하는 장면. 자, 질문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달은 지금 제 마음 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납니다. 아, 아멘. 네. 그런데 기도 관련해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거 헷갈려야 돼요. 헷갈리는 게 이게 옳은 겁니다. 지난 일부 세미나 때 미국의 다이빙 선수 로라 윌킨슨의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함께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좋아요. 로라 윌킨슨이 올림픽 다이빙 결승전에서 계속 지고 있다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로라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구절을 계속 암송했습니다. 로라는 마지막 다이빙대 오르는 순간까지도 열심히 그 구절을 되뇌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로라가 마침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로라의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좋아서였다면 이거야말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예, 네, 맞아요. 또 만약 크리스천들끼리 결승에서 만났다면, 하나님은 대체 누구의 편을 들라는 말일까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로라의 금메달은 로라가 그동안 열심히 훈련하며 흘린 땀의 대가일 뿐이지 않을까요? 아멘. 네, 맞아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금메달을 따고자 기도할 때 해야 될 그런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이 정도 짚어낼 줄 알아요, 앞으로. 예. 네. 앞으로 앞길이 켜요.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기도로 뭔가 구한다고 뭐든지 주신 건 아닐 텐데 이거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직도 이해를 확실히 못하셨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조건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로라처럼 기도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이가 제일 유명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박지성이하고 같은 때 같은 팀에서 그래서 박지성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제 이적을 해서 최고 팀이었죠 그때. 그다음에 이영표는 지금 손흥민이가 뛰고 있는 토트넘에서 이제
스카우트 됐죠. 어, 정말 그 두 선수가 참 잘한 선수였죠. 그 다음에 또 어느 선수더라? 박주영, 박주영이도 잘했죠. 그런데 박주영이하고 이제 이영표는 기독교 신장급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기독교 신자로서 천주교 신자도 있고 그러면서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있어요. 축구 선수, 뭐 테니스 선수, 골프 선수들 뭐 있는데 큰 걸 탁 넣고 나면 탁 이거 하고 탁 이러고 하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 운동 선수들이 그렇게 다른 팀을 꺾고 이기고 경쟁해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저는 이분 질문하신 분의 말씀대로 저는 기도가 그런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 상대방 지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각 선수들의 피와 땀과 노력과 그것의 결과로 남겨둬야지. 그거를 자꾸 자기가 상대방을 꺾고 1등을 시켜달라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입장 곤란하실 것 같아. 예, 네. 하나님은 누구 다 같이 사랑하시는데 그렇죠. 자, 여기서 핵심 문제는 그런 선수들에게, 박주영이는 어떻게 했어요? 한 골 탁 넣어서 들어가면은, 뛰어가서 그 자리에서 골에 앉아서 이렇게 했어요. 아, 진짜, 그거,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좀 진짜 오해받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여러분, 그 운동 시합을 하면서 내가 1등을, 내가 금메달을 따야 된다. 다른 선수들도 얼마나 금메달 따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실까? 예, 저는 절대로 개입 안 한다고 생각해요. 왜? 문제는 이겁니다. 그 선수에게 그 금메달이 과연 그 선수에게 그 금메달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게 금메달 못 땄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상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 금메달 못 따가지고 유전자 다 꺼져버려.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 꺼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못 받는다는 얘기야. 응. 금메달을 못 따가지고 기가 막혀. 생기가 막혀. 그러면 금메달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생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유전자가 더 중요해. 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기뻐서 켜지고,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고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지. 예. 금메달이 더 중요하다면, 그것이 그 금메달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지. 그 금메달을 위하여 자기 전 생애를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지성이의 태도는 그런 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해요. 박지성이는 축구가 내 인생이다. 그 말은 뭐예요? 축구는 나의 신이다. 축구는 나의 뭐다? 우상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축구 없는 인생이란 있을 수 없다. 근데 그것도 손흥민도 그래요. 손흥민이는 빨리 결혼해야지. 그럼 뭐요? 내 축구 인생이 끝나면 결혼하겠다. 결혼 중요하지 않다. 그만큼 축구가 자기 인생의 전부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 우리들은 다 기독교인이라도 과연 하나님이 인생의 진짜 전부냐? 이거는 한번 본인들이 각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금메달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명예야, 명예. 그래서 우리가 명예는 하나의 뭐예요? 욕심이야. 명예욕. 하나님께 내 명예욕을 충족시켜 달라는 기도는 좀 곤란해. 예. 그래서 참 이제 그 포항의 전유진이 예. 저는 전유진이가 너무 좋아요. 전유진이 노래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라는 근데 이제 우선 이제 그 뭐 현역 강황 대회 때 이제 누가 1등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 제가 보니까 그 노인 부부 두 명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요. 전유지가 노래할 때. 네. 그 두 노 부부가 바로 알고 보니까 전유진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야. 전유진이가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예. 네. 그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손녀가 1등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노래 감상은 안 하시고 네네 눈 감고 이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모두 다 저 자신도 그런 욕심이 있어. 그래서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꺾고 나를 1등 시켜 달라는 그거 욕심이지. 그렇죠. 그게 명예욕이지. 내가 2등 되면 그렇게 명예스럽지는 못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누가 1등 하기를 금메달 따기를 우리 교인 중에 그 누구가 지금 대회 나갔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합시다. 그것도 좀 곤란한 얘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어떻게 조건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하게 나의 우상이고 나의 욕심이고
그거를 인정하고,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오늘 최종 결승에 나갔는데, 다들 응원합시다 정도로, 그렇게 처리해야지, 온 교회가 기도합시다로 나가면, 그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 또는 그 우리의 욕심, 명예욕. 누가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거는 그냥 세상, 이거는 좀 그렇고, 하나 이제 우리 자신의 기도의 핵심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저를 이런 우상을 이렇게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가 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성취되었다는 것은, 정말, 내가,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다. 부부싸움을 했다. 부부싸움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는 이놈의 마누라를 묵샤바를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꼼짝도 못하게. 그런 욕심을 하나님. 그거는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는 욕심이야. 마누라가 분명히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주장하고 있지만, 그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세속화시키지 말고, 기도는 영적 차원에서 하자.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습관적으로 만들지 말자라고 저는 얘기해요. 기도를 자꾸, 뭐 별로 기도하고 싶지도 않은데 뭐예요?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버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기도? 식사 기도. 식사 기도를 밥이 차려져 있고 지금 배는 고파 죽겠는데, 저는 그렇다면 생략하는 게 어떨까? 그냥 하나님 배고파서 오늘 기도 안 하고 먹게요. 그리고 기도할 것도 별로 할 말도 별로 없거든요. 이게 솔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그래도 내가 이거 기도 한번, 식사 기도 한번 빼먹는다고 하나님이 이놈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빼먹으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지. 나는 할 말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저 기도합니다. 할 말이 없어. 뭐 할 생각도 별로 없어. 해봐야 무슨 말밖에 안 나요. 은행 대출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그거는 세속적인 일인데, 기도의 대상은 저는 영적인 문제를 기도의 대상으로 삼자. 예를 들어서, 미스터구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무조건적 사랑을, 상대방을, 그거 나를 배신하고 내 돈 떼먹은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의 일부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의 아주 작은 일부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그것은 영적 차원이야. 기도는 영적 행위예요. 근데 기도가 세속적으로 되면 그것이 무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무속의 기도는 전부 뭐예요? 일등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그렇죠? 돈 잘 벌게 해달라.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 주식이 올라가게 해달라. 이런 것은, 기도하지 말고, 주식 공부나 열심히 해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따라서 해가지고, 이런 거, 어떤 것을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 모든 집 부모들이 우리 아들 서울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 서울대학 입학생 정원은 딱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골치 아프실까?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애는, 붙여주고. 그러면 서울대학은 기독교 학생들로 꽉 차버리게?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은 상당히, 성숙도가 뭐예요? 낮은 차원의 기도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아주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이 세상의 문제, 세상의 나의 명예 문제. 나의 직업의 문제,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무슨 월급 많이 주는 예를 들어서 삼성에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해가지고 삼성에 붙었다. 그런데 삼성에 간 것이 뭐예요? 이게 내 취미하고는 들어가 보니까 전혀 안 맞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차원에서 하자.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나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냥 저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원칙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처럼 이런 통찰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영적 통찰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동안에 영적 통찰력이 아주 생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식사 기도 때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래서 가끔씩 빼먹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다 저 따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제 하나님에 대한 저의 사상은 워낙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 깊이 깊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자유스러워,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게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특히 동양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권위주의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높으신 분. 그러니까 이 권위주의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아주 가까이 가서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합니다. 아시겠죠? 응.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직전이라고 봐야 돼요. 자, 저녁 잡수시고, 그 제자들과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이 제자들에게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는 뭐 길에 포장 도로가 없기 때문에 차 다 흙길이죠. 그리고 비도 잘 안 오는 그런 지역에서 그러니까 밖에 외출했다가 나오면 반드시 집에 오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돼. 그 당시에 뭐 있어봐야 샌들 같은 신을 신고 댕겼는데, 예. 그래서 이제 집에는 그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들이 반드시 이 식구들이 외출하고 들어오면 반드시 바로 대야를 가져와서 발을 씻겨줍니다. 그거는 발 씻겨주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다? 예. 이거는 종들이 하는 일이야. 그건 철저하게, 누가 누구의 발을 씻긴다? 그럼 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예,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아줍니다. 닦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몇 명 닦은 것 같아요. 한 여덟 명. 닦고 이제 누구 차례가 됐다? 예,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내 발을 씻어?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이때까지는 아무도 질문 안 했어. 사실은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섯 명이 발을 씻었다고 합시다. 그 다섯 명은 발 씻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와서, 발레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래도 되는 건가? 둘도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눈이 둥그래가지고, 그래서, 안드레 발 씻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발을 씻자 그러는데 안 내놓을 수도 없고 또 뭐요? 내놓을 수도 없어. 그러다가 자, 발 씻어 줄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요?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뭐 불안한 거야 마음이. 이게 과연 예수님이 내 발을 씻도록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내라 그러니까 발 내밀고 하는데 이게 막 어색해서 죽었어. 다섯 명은 그렇게 씻었다. 베드로 차례가 됐다. 이제 이 시점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제자로 보고 있는 거지. 베드로는 발을 안 내밀어. 안 내밀고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내 발을 씻는다고요? 뭐가 달라요? 베드로하고 이때까지 발 씻은 다섯 명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베드로하고. 베드로가 제일 솔직한 것 같아요. 주께서 주여. 여기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는다는 말입니까? 제 생각에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질문할 수 있을 만큼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연스러운 관계다 이 말이야. 다른 제자들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야. 발 내밀어 그러면 아니 어떻게 내밀어라 씻어줄게. 그래서 씻어놓고 이게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지금 고민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식의 신앙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무엇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관계 문제지. 관계 문제요. 신뢰 문제야. 정말로 나는 내 발이 더러울 때는 예수님께 씻어 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예수님과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자 꼬마 애들이 삼촌한테는 발 씻어 달라고 못 하죠. 누구한테는 할 수 있어? 엄마한테는 할 수 있어. 그건 왜? 그건 왜? 엄마는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삼촌한테 내밀었다가 혼났어. 네가 있어야지. 어른도 못 알아보고 삼촌이 어떻게 네 발을 시킨단 말이냐? 우리 엄마는 엄마는 스스로 자기 발이 더러우면 씻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엄마는 그 씻어 주는 것이
자기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엄마는 행복하다, 기쁘다. 그런 관계.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도 이런 베드로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영적 차원의 기도야. 아시겠죠? 내 발을 씻었으니까 그래 물었어요. 자, 더러운 자 집에서는 집 안에는 먼지가 없어 깨끗하고 집에서는 발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집 바깥에 세상으로 나가면 뭐 할 수 없이 이제 흙먼지가 무다무다 그런 흙먼지를 사실은 흙먼지는 뭐를 상징하고 있냐고 하면 죄를 상징하고 있어. 이 세상에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왜 흙투성이니까. 그 흙먼지가 내 배 속으로도 들어오고 이거는 이 세상은 죄투성이다. 그런데 사실 그 흙을 그 흙먼지 발을 누가 씻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는 씻을 수가 없다. 내 죄를 내가 용서할 수는 없다는 거야. 오직 그 흙먼지 발 나의 죄 많은 마음을 씻어줄 수 있는 영적으로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 스스로는 너희들끼리 용서해주고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모든 죄는 어떻게 내가 씻어줘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만큼 재밌는 책이 없어 저는. 보면 볼수록 그래 여기도 숨겨진 보석이 반짝반짝하는구나.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지금 대답하시는 요지가 제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 자, 내가 너희들의 발 씻는, 발 씻어 주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알리라. 그 나중은 어느 때?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그때는 아 그래서 저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왜?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우리는 우리의 본성적인 죄를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안 짓도록 할 수도 없으니까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구나. 이거를 이제 이 십자가 예행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알아들을게 못 알아들을게?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 못 알아들었어.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다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제 베드로가 이르되 이 다섯 명
머저리들의 발은 씻었지만 내 발은 절대로 제가 뭐 속아 넘어갈 것 같습니까? 이 쪼다들은 뭣도 모르고 응거주춤해서 발을 씻을 수 있게 됐지만 저는 안 속아 넘어갑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얘들이 나를 정말 존경하고 숭배하는가를 뭐요?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머리를 굴려봤단 말이에요. 내 발은 다른 놈들 발은 다른 제자들 발은 씻었지만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에게 발 내미는 그런 불경한 인간은 아닙니다. 아주 이제 폼 잡았어. 베드로는.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요게 핵심이란 말이야. 자, 발을, 더러운 발을, 묻은 발을 씻어주는 것은, 죄를 없애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너 죄를 없애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뭐요? 상관이 없는 인간이다. 너는 네 죄를 사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 동네에 가서 알아봐라. 너와 나와는 그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 베드로가 한방 뭐요? 아주 잘난 척 하다가 한방 맞아. 우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어. 그렇죠? 왜? 그분이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관이 없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놀랬겠죠. 그렇죠? 우와! 한방 맞고 번쩍 간 거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뭐요? 손과 머리도 다, 머리도 감아주십시오. 여기도 흙 묻은 것 같아요. 손에도. 머리와 손은 그렇게 먼지가 많이 묻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 말하는 뜻이 뭘까? 내 죄를 씻어주시겠다면, 네, 좋습니다. 그런데 내 죄는 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손과 머리는 무슨 뜻일까? 손은 그렇지. 머리는 생각, 그리고 손은 행동입니다. 내 행동, 생각, 이 모든 것이 죄덩어리입니다. 자, 이것도 박수 보내야지. 네? 그러니까 옥화가 맨날 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들 다 깨끗해. 깨끗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다 나를 어떻게? 너희 죄를 없애는 죄로부터 구원하러 온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였으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 나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들은 너희들을 죄 없는 의로운 자라고 여겨 주신다. 그걸 꼭 기억해. 우리는 예수 믿어도 마음속에서 죄쳐 앉죠. 행동으로도 죄짓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사단은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럼 왜 지금 그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뭐야? 그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누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사단이.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마약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막 한 명만 해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뭐요? 두 애가 그냥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너무 고통스럽고. 네. 그럼 갑자기 무슨 생각이 팍 들어와? 막 두 놈 다 뭐요? 고속도로에서 팍 교통사고 탁 죽어버렸어. 막. 하는 생각이 뭐야? 쏙 사단이 뭐라 그래? 이상구 꼴 좋다. 네가 지금 무슨 생각했지? 누가 그 생각을 넣어줘놓고? 사단이 그 생각을 넣어줘놓고. 그래, 네가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 우리는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나갈 낯짝이 있어 없어? 없지. 응. 그때 어떻게 하고 나가라고? 베드로처럼 예수를 세 번씩 부인하고 나도 예수님은 그래도 네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을 고고 하는 닭 울음소리 때문에 그래도 돌아오라고 그러셨어. 그것을 믿고 돌아가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돌아가는가라고 제가 그랬어요. 철판 깔고 그래서 믿음은 철판이다. 사람들이 철판 깔 배짱이 없어. 내가 이렇게 이런 정말 악한 생각을 몹쓸 생각을 잠시나마 사단이 넣어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그 순간에 또 뭐요? 나를 건져내주신. 그렇죠.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그런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온 몸이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죄로부터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이미 목욕한 자다 이 말이야.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는, 그러나 목욕을 했다고 해도 너희들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세상의 흙 구덩이에 죄 구덩이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그때마다 내가 발 씻어 준다는 말이야. 내가 기쁘게.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는 발 씻어 주는 너희들의 뭐요? 너희들을 뭐하는 섬기는 너희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얘기라 이 말이야. 자, 발밖에 발밖에 이제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 이건 누구 얘기예요? 가룟 유다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아직도 이 시점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가룟 유다는 왜 안 받아들였냐고 하면, 가룟 유다는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아, 그리고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글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였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계속 세속적인 기도만 했어. 무슨 기도? 하나님, 로마의 정복당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로마를 어떻게 쳐부시고 쫓아내 주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해 주시고, 그거를 구원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야. 로마로부터의 해방. 그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라댕겼던 이유는 예수님이 보니까 와 뭐요? 막 바다에 막 폭풍이 불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이 뭐요? 잠잠하라. 탁 그런 바다가 잠잠해지고, 이런 걸 보니까 가룟 유다는 이분이야말로 로마를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분을,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신앙을 민족주의 신앙이라고 그래. 예수님은 누구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여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니까 결국 뭐예요?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이것이 이제 세상적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세속적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를 쫓아내는 일은 하나도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기 위하여 그 무력한 모습에 십자가를 치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무거워서 쓰러지니까 누구야? 십자가 대신 져준
있잖아. 그 에티오피아 구레네 시몬이 있죠, 그러니까. 그럼 제가 주님은 그런 유다 어떻게 해버렸어? 내가 완전히 헛짚었구나. 자기의 희망은 어떻게 사라지고 그동안 그 가론 유다도 서기관이었어. 존경받는 서기관이었어. 근데 서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댕겼다니 얼마나 창피해.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사형당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무슨 낯짝을 들고 살 거,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죽어버려. 그래서 그 세속주의, 민족주의적 이제 그런 신앙이 진짜 영적 신앙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요. 그렇게 신앙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희들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섬기시는 분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금메달을 못 따도 뭐야? 뭐가 더 중요해야 돼?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그 메달쯤이야 내가 못 따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것으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스포츠맨으로서 이제 중요한 태도죠. 그래서 로라가 이제 그런 경우는 이쁘게 봐주면 돼. 그러니까 거부감은 가지지 말도록. 거부감을 가지면 괜히 화가 나고 내 유전자만 꺼져. 그러니까 이쁘게 봐주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이 거부감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워낙 조건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부감이 들면 이게 논쟁이 붙어.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저 이쁘게 봐주고 논쟁을 하고 그래서 논쟁을 해가지고 그 이제 저도 옛날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저는 성질이 어떠냐면 다 논리적으로 쫙딱 따져가지고 상대방을 뭐요? 격파 시키면 그 쾌감, 그것이 나의 우상이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캐나다에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 다 캐나다 그 백인 사회인데. 강의가 끝나고 어떤 점잖게 멋있게 생긴 분이 탁 악수를 청하더니 나는 변호사인데 네 생각 있으면 우리 로펌에 들어오래. 그래서 철저히 변호사들 하니 뭐예요? 철저히 따져가지고 꼼짝 마라. 너는 유죄야. 그렇죠? 네. 이런 거 하면 너 잘하겠대.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금메달 없어도 좋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생명을 내가 올바로 깨닫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저의 기도예요. 저는 이거 뭐 여러 가지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안 구해. 하나님 혹시 흥미 있으시면 알아서 드려주시고, 저는 나 자신과 하나님의 그 관계.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참가자들,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정말 도움이, 유전자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깊이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외에는 사실, 그래서 뭐, 사실 솔직히 얘기하니까, 누구누구가 낫게 해달라? 그거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낫게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박사님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더 빨리 낫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런 게 다 좀 무속적 수준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워낙 무속적 경향이 심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우리 속에 남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면 구하라. 구하라라는 그 구하면 해준다. 이게 뭐 조건적 같아. 그렇죠? 그건 조건적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선택이 필요해. 선택하라, 라는 얘기야. 선택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셔.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 인간 세상에, 이, 지금, 현실은 사탄과 하나님의 뭐예요? 대결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선택을 한다는 그 증거가 누구를 위하여 필요한 거야? 사단 때문에 필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선택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사단 보고 뭐예요? 봐, 네가 볼 때도 확실하게 얘는 나를 선택한 거야, 안 한 거야
할 때 사단 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데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성혜가 저렇게 할 수도 있나? 그 사단이 봐도 뭐요? 야, 못 말리겠네. 그것은 뭐를 극복한 거야? 쑥을 극복할 정도로 쑥스럽게 만드는 존재는 누구요? 사단이야, 사단이야. 그래서 내가 쑥을 극복했다는 말은 나는 이 쑥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지금 사단이 나를 쑥스러워 만들려고 하고 있지 만들어서 선택을 못하게 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나는 쑥 같은 거는 뭐요 상관없다. 네가 나한테 아무리 해봐야 나는 웃기로 선택했다. 그런 태도가 우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선택 구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왜냐하면 사단에게도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선택하면 쑥에 항복하고 하는 거야. 그렇죠? 쑥을 극복할 수 있죠. 쑥을 무시하고 극복할 때, 그거는 진정한 선택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선택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결론도 뭐예요? 후성 유전자의학 결론도. 인간의 유전자가 선택에 반응하더라. 선택에 따라서 변하더라. 그래서 선택 안 하면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국 둘 다 어떻게 됐어요? 달 보고 울었어. 그렇죠? 왜? 안 그런 척 했. 좀 그런 척 하지. 그까지 끝 했더래요. 아주 그 뭐요? 자존심만 세웠다는 거지. 그거는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사단 쪽에서는 저거 선택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게 되지 않도록 선택을 해달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런 거 그냥 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이쁘게 봐주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정말로 깊이 깨달아가면 그래서 이 포용력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 선택에는 적극적이시기를 바라고, 쑥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